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72개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함께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장님이신 김인환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희망과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심과 위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사심, 이 부활의 진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를 뒤로하고 다시라는 기회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회복과 성장과 부흥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과 일에 앞서 인도와 동행으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활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우리 안에 각오와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 또한 다시 시작하며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국가의 근간인 국민과 그 정서와 바람을 바로 인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대통합을 꿈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목도할 수 있는 현실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이 희망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며 어른들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노래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는 전쟁이 끊기지 않고 가난과 기근과 병마에 허덕이는 영혼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그 아픔들을 타개해 나갈 힘과 가치를 지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영혼이 본래 자신들의 자리에서 속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배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소망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소망의 기쁨이 노래되어 온 세상을 울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그 길을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진리총회 총회장 박순재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총회장 정삼문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시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영락교회 연합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중에는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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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 총회장님이시고 백석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장종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옆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한국 교회와 모든 성도들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입니다. 부활은 모두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의 빛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침체된 우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살아나야 심령이 회복되며 심령이 회복되어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도 사회도 우리나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죄와 죽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통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본문에 나오는 무기력한 두 제자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선포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가슴에는 부활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절망 속에 빠진 우리 심령을 회복하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냉랭하게 식었던 그들의 마음에서 성령의 불이 붙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안다고 또한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친 데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지식이요 학문이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해서 가슴의 신앙과 무릎의 신앙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부활신앙으로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어려움을 말씀과 기도로서 극복했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결한 신앙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신학책도 없었고 주석도 없었지만 오직 성경 한 것만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할 때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연합과 일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였습니다. 신학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신학과 교리가 구원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때김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으며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지식으로 차가워진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신뢰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나라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산 위로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쫓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 속의 순간에도 세상에 매여 있는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된 한국 교회가 부활 신앙으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여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되어 나라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면 교회도 평안하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감사 기도로 재헌국회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애국가를 부르며 출범한 복된 나라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삼각산 바위 위에서 산골짜기마다 수십 년간 무릎을 꿇고 구국재단을 쌓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곳이 바로 구국기도원, 구국재단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방방곡곡에서 부르짖던 그 기도 소리가 지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신학교마다 뒷산은 낮에나 밤에나 기도 소리가 끊기지 않았고 교회마다 금요 철야로 밤새도록 통성 기도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상한 신앙 생활, 고상한 신앙 연구, 고상한 목회에서 돌아서서 뜨거운 믿음 생활과 물음의 기도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님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통령님을 위하여 그리고 국정을 수행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는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부활의 주님이 만나고 또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과 희망입니다. 오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두 제자를 찾아오셨듯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복과 희망을 선포합시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명자로 힘차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에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뿌린 눈물의 기도와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영락교회 중창단 영락 솔리스트 앙상블의 봉헌송이 있으십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헌금을 위하여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신총회 총회장님이신 송홍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이 헌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연이어서 기도를 하실 터인데 네 분의 총회장님이 차례대로 나오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위정자를 위하여 바로 대한예수 장로의 개혁개신총회장 임용석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지구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대한예수여 장로회 예정총회 총회장 박광철 목사님께서, 세 번째는 기후위기, 생명위기,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우리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 총회장 김은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는 대한예수여 합동중앙총회 총회장 조옥선 목사님께서 연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온갖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자랑스럽고 눈부신 발전과 변화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옵시고 헤아려 널리 품는 마음으로 온 국민의 용기를 북돋아 희망을 회복하고 민족 화합과 번영을 이끌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넘치는 나라, 어른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나라, 자유, 평화, 공존의 가치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유정자들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샘이 깊은 물처럼 다함이 없는 슬기와 열정으로 하나 되어 우리나라의 통일과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수년간 옥죄였던 코로나 전염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의 소문이 먹게 하시고 분단되고 반목하는 지역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흔들리고 갈라지는 대지와 쏟아붓는 큰물로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고 거침없이 살라버리는 큰 불길 속에 온갖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사회적 재난과 참사 속에 희생된 이들과 남겨진 이들을 위로의 성령님 돌아보옵소서. 교회인 우리가 그들과 함께 웃고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튀르키예, 시혜와 같이 지구촌 고통받는 이웃들, 형제 자매된 나라를 위해 국민들과 성도들이 정성 다해 모은 사랑의 마음들이 종교와 인종, 언어와 국경을 넘어 잘 전해짐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신 지구 생명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자연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너나 없이 함께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바다 위를 뒤덮은 쓰레기와 죽음의 먼지에 가려 어두워진 하늘 아래서도 여전한 탐욕과 편리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기심과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후재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 맡기신 생명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신 말씀의 축복을 따라 마을마다 새로운 생명의 힘찬 울음소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온 이웃들이 함께 생명을 보듬고 지켜내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원근 사방 각처에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든든히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 잃은 아픔 속에, 전쟁의 참혹한 가운데, 가난과 압제 속에서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잘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당선인 때도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2023년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축하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늘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좋은 말씀해 주신 장종현 목사님, 그리고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합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축도와 찬양, 특별 기도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45년 12월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자유를 찾아 월남한 27분의 성도와 함께 창립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 영락교회가 시작됐습니다. 6.25 전쟁 때는 예배당을 지키기 위한 순교가 있었고 전후 피난민 구제와 교육, 사회복지사업에 앞장섰으며 구국 기도를 통해 지혜와 용기를 간구했던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역사가 담긴 이곳에서 여러분과 기도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정신의 요체는 사랑, 헌신, 희생, 그리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가 사랑의 실천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국교회는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고 우리 사회를 사랑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터키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 70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천하는 사랑과 연대의 정신이 바로 나와 내 이웃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가 다 성경 말씀에 담겨 있고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영락교회에서 대광학교와 영암교회를 세웠고 이용훈 목사님과 저도 대광학교와 영암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 다짐을 예수님 부활의 의미와 함께 되새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귀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다 같이 찬송가 16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장이신 권순욱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광받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활 소망 부활 희망만이 영광 돌릴 일이라고 믿고 따르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영락교회 복음적 평화 통일 열방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부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16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용과 축과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대장이시며 기도부된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이신 이영은 목사님께서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인물의
대해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부활절에는 온 세상에 예수의 부활의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1200만 성도가 하나 되어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교회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교회는 고통받는 전 세계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의 손길을 펼칠 것입니다. 넷째, 한국교회는 온 나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기후 문제와 특별히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의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섬겨주신 영락교회 당회와 성도를 대표하여 담임 목사이신 김은성 목사님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워낙 짧게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라는 뜻으로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영락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현장 속에서 이겨내면서 복음의 증인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숙제를 잘 풀어나가길 바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한국교회에 부활의 주님이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시간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감독회장이신 이철 감독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요즘 세계가 또 특별히 우리 한국이 비난과 비판은 홍수를 이루는데 격려는 가뭄이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첫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또 사회의 도전도 많이 받고 비판에 지쳐 있고 또 이단들 때문에 제일 고통을 겪는 것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단과 한국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자기 각성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신데 격려드리고 특별히 올해는 하디 영적 각성 원산 대부흥 운동 120주년을 맞습니다. 또 빌리그램 대전도 집회 50주년을 맞아서 아마 한국교회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회복돼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민을 다시 세우기를 기대하며 한국교회를 격려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회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더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국민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을 격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하고 사실은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 싸우시고 열심히 싸우시되 반드시 이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통찰력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엄중한 국제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창조적인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정치권이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도 세월이 갈수록 더 성숙해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격려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이미 더 성숙해서 앞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과거와 같이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정치권 욕 많이 먹었죠. 그리고 지금도 비판하고 있지만 성도들은 이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하는데도 앞으로 나서고 반드시 성숙해져서 높은 고차원의 정치력이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경합 감사합니다. 2023년 부활절 선언문을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고신 총회장이신 권호연 목사님과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신현파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 2023 부활절 선언문 부활, 생명, 회복과 부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전례 없던 태풍과 가뭄, 초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무고한 생명과 문명을 파괴하는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목격하고 있다. 마른 뼈들로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같은 현실 속에서도 세상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며 편리와 탐욕으로 왜곡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였다. 예배의 자유와 기쁨은 큰 도전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이단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회 공동체 회복과 부흥의 소망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의 세력을 꺾고 죽음의 빗장을 깨뜨리셨다. 부활 승리는 인류의 구원과 회복, 부흥과 새 역사의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 이에 다시 부활의 증인도 일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사명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둘, 우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모이기를 힘쓰며 순전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예배자의 삶을 실천한다. 셋,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이웃들, 국내외 이재민, 기후난민, 사회 경제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희생당한 이들과 함께 울고 웃고 보살핀다. 넷,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을 위해 일하고 복음 아래 통일을 이루기까지 힘써 기도하고 노력한다. 다섯,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 서로를 존중하며 부활 생명으로 우리 사회를 위로하고 희망의 빛을 전하며 신뢰를 회복한다. 2023년 4월 9일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참가자 일동. 이 시간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늘 힘써주시고 오늘 2023년 부활절 예배를 축하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회의장님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NCC 회장이신 강영원 목사님의 축사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2023년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대회장 이용훈 목사님,
또 귀한 부활 메시지를 전해주신 장종현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회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을 비롯한 예배에 참석하신 교단과 교육의 지도자님, 그리고 전국에서 영상으로 연합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찬양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곧 죽음에 대한 승리요, 죄에 대한 승리요, 미움과 증오, 갈등을 이긴 사랑의 승리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요, 죄인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 지역 갈등,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제인 부활, 생명, 회복과 부흥으로라고 하는 표어처럼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증거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 기쁨과 감사, 평화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한국 정치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시장입니다. 귀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축하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이신 이용훈 목사님, 또 준비위원장이신 엄진영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 장종현 목사님과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고 계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또 72개 교단 및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고 기쁜 희망의 소식이 되어 온 세계에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지난해 부활절에는 울진 지역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약 70억 원을 모금해서 기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따뜻하게 비춰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성경 말씀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희망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강현옥 목사입니다. 2023년도 부활절 우리 NCCK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단 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한국 교회 위에 또한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귀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많은 말씀들 다 나누셨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다 중복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순서를 앞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튀르키예 수리안디옥 현장을 가봤고 교파를 초월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대로 다 만나봤습니다. 또 미르신 지역의 정교회의 구호활동, 또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누스 총대주교자 취프 세크리터리를 또 만나서 그 이스탄불 정교회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또한 이스탄불 주재 총영사관의 총영사님을 비롯한 그 직원들을 만나서 또 지금 현장에서 사역하는 모든 모습들을 또 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 튀르키예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고 아주 뜨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의논을 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 나라에서들 들어와 있지만은 한국교회가 섬기는 귀한 모습이 진심이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이러한 모든 사역들로 섬기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해줬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그러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진보와 보수를 아우러서 함께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부활하신 주님 기쁘게 모든 섬김을 받으시고 한국교회 위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3박 5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위에 교파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과 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발판을 다지고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복 우리가 모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축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님 오셨는데요. 대표님 잠깐 올라오시면 박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불려왔습니다. 엠마오 가다가 잡혀왔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지친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많이 지쳐있고 힘든 그런 시점에 오늘 장정인 총회장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의 실패한 마음, 좌절된 마음을 이 부활의 메시지가 다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세덴 교회 담임 목사이신 소강성 목사님 시간이신데요, 한국교회 시인이셔서 오늘 축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 시가 7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붉은 부활의 붉은 새벽을 날리는 황금빛 심포니요,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온 세상을 뒤덮고 거둠의 권세 아래 짓눌려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니 코로나라고 하는 검은 파도가 온 세상을 덮쳐올 때도 당신의 부활의 은혜와 권세가 저 블랙 오션을 블루 오션으로 바꾸어 주셨나니 이제는 몸된 한국교회가 이민족에게 블루 오션을 넘어 골드 오션의 세계로 항해를 하게 하소서. 부활의 새벽은 저 죽음의 산을 넘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밝아왔나니 검은 구름 사이를 뚫고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빛이여, 얼음 절벽 끝에서도 꽃을 피우며 버물러게 하는 생명의 수레여, 조국의 새벽 하늘에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생명의 종소리가 되어 화해의 향기로운 꽃을 피워라. 저 어둠에 죽음의 어둠을 찢고 밝아오는 붉은 새벽빛이여, 부활의 생명과 희망이 가득한 새아침이여, 새벽 순례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눈물은 평화의 바람이 되어 산천을 넘나들고 용서와 화해의 등불이 되어 민족의 광야를 비추리니 이제 어둠이 내린 조국의 광야에 평화의 아침이 밝아오게 하여라. 부활의 주여, 사망을 이기신 찬란한 생명의 빛이여, 대한민국의 역사의 지평에 평화의 아침을 주소서. 거친 숨결, 젖은 눈동자, 뜨거운 감방울, 옷깃을 적시는 여기 부활절 연합예배의 재단에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움, 민족의 부흥을 선물로 주소서. 한국교회여,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들이여, 한반도의 광야에 짙게 드리운 비온의 밤이 물러나고 저 혈의 탄까지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고 부활과 생명을 날리는 부활의 붉은 생명을 발걸음이여, 조국의 광야에 찬란하게 비춰오는 저 황금빛 심포니여, 고맙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신 김용명 목사님께서 내빈 소개와 간구를 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전에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섬겨 주신 대회장님, 상임 대회장님, 공동 대회장님,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 대표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행사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섬겨 주신 영락교회 담임하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간 방송인 CTS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현장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저출산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검색대가 앞에 있어서 들어오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서 천천히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출산을 위해서 균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빈을 소개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가 다 내밀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먼저 서로 격려하며 박수 하시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간을 많이 뺏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국회의장이신 김진표 의원님 오셨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김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님, 이철중 의원님, 배영진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이재익 의원님, 서정수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희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사 박성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82분을 소개해야 되니까 다 소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 시간에 모두가 다 내린 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박수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기 전에 영광의 박유와 김은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